채널 A 개밥주는 남자 시즌2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최현석 셰프가 자신을 물려고 하는 반려동물 뚜이의 처음 보는 모습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방송된 채널 A 개밥주는 남자 시즌2에서는 최현석 셰프와 시베리안 허스키 뚜이의 여름 나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뚜이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미니풀장에서 달콤한 과일과 물을 얼려 만든 얼음 간식을 먹고 있었다. 채널 A 개밥주는 남자 시즌2 뚜이는 시베리안 허스키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로 단단한 얼음 간식에 구멍을 내며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 뚜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는지 최현석은 뚜이의 등을 쓰다듬으려고 했다. 최현석의 손길 뚜이의 등에 닿는 순간 뚜이는 그의 손길이 귀찮다는 듯 으르렁거리며 최현석을 물려고 했다. 채널 A 개밥주는 남자 시즌2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에 최현석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최현석은 뚜이에게 괘씸함을 느끼며 그에게서 얼음 간식을 뺏었다. 그러나 뚜이는 간식을 달라는 듯 애절한 눈빛으로 최현석을 바라봤고 마음이 약해진 최현석은 다시 뚜이에게 간식을 주며 애정을 듬뿍 표현했다. 채널 A 개밥주는 남자 시즌2 사실 늑대 개로 불리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사나운